애쉬 한국. 안녕하세요. 오늘 애쉬 한국의 주제는 바로 로맨틱 코미디 스타의 세븐 역시 로스타그램? 아니야? 다들 사람 좀 해. 오토바이 탈 때 그 헬멧 안 써서 머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약간. 맞아. 근데 이 사람 뭔가 멋있다. 밤샌 작가 느낌? 뭔지 알지? 예술가 느낌. 인정 인정 인정. 와 놀래. 왜 이래. 무서워. 근데 이 사람 진짜 남자답다. 팔에 털 봐요. 문신 문신한 것 같아. 나무 그림 문신한 거. 진짜 좋다. 헐 이 사람 진짜 멋있어. 인도 사람들은 되게 수염을 많이 기르는 것 같아. 대박이다. 그 원빈 머리 미는 그 느낌이야. 빨래판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아니야. 내가 너무 널 뭘 알아? 운동한 사람 좋다. 맞아. 얘가 로다 로버트 다운이었어. 느낌 살짝 진짜, 난다. 진짜 진짜. 이거 약간 뭐 코스형? 프링글스 코스형. 이때는 약간 턱 수염을 깎으셨네. 그러네. 귀여워. 이런 사진 좋아. 이런 사진 좋아하시나 봐. 맨 옷도 이열해. 올해의 남자. 와 그래 괜히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. 어떤 머리 스타일 하냐에 진짜.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. 이미지가 좀 다양해. 근데 프로필 잘생겼다. 되게 약간 뭐 우리나라 원빈이 있듯이 약간 인도의 이 사람일 것 같아. 맞아. 왠지. 다들 막 여자한테 기댄 사진을 하나쯤 올리네. 저기 원숭이가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거야? 아니 인도는 이렇게 원숭이가 길에 많은 있나? 나라인지 귀엽다.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까지 안 됐지? 애완용도 엄청 많아! 이게 완전 전형적인 인도 영화잖아. 여기 점 찍혀져 있어. 초록색 이런 전통 옷 입고 막 춤추잖아. 벨리 댄스. 맞아. 가고 싶다. 인도 좋아. 인도만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. 맞아. 뭔가 힐링 놀지는 그 느낌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. 뭘까? 사람. 그러니까 아니 사람인지 아는데 이게 뭐 때문에 사람이 안 좋은지 모르는지 알아. 근데 이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내추럴해. 되게 안 만지듯 하면서 자연스럽다면서. 이런 거 보면 약간 시트콤 같지 않아? 청춘 시트콤? 안고 있는 사진 좋아. 우리나라에서 저런 안고 있는 사진 올라오면 진짜 그날로 인터넷 터져. 맞아. 진짜 이런 거 올라오면.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? 여기 점 찍혀있는 게 달라. 아까 그 여자는 점이 없었는데 이 여자는 점이 있어. 점 찍을 수 있잖아. 점 찍은 거 아니야? 그럼. 네. 킥선발이 세템발. 똑같은 거 배웠어. 이거 맞다. 의리 김보선 느낌. 누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인지 모르겠어. 되게 비슷해. 아니, 근데 머리 스타일 보니까 이 사람이다. 아, 이 오른쪽 사람. 아니 왼쪽. 제 왼쪽? 머리 스타일이 아닌가? 몰라. 되게 친구를 닮는다던데. 푸사부터. 몸. 이 사람 좋아. 모델 같아. 몸이 약간. 몸이 액션이야? 그게 뭐야?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벗고 다니면 끌려가죠. 언제 찍었다고? 옷 입으라고. 아니, 맞아. 첫 분이 뭔가. 시골. 나 시골 너무 좋아. 나도. 남자는 시골이죠. 샤워 먹기에 한 여자 하나다. 아 봉사하시는 거 뭐야. 운동 운동이야? 스쿼트 하는 건가? 약간 야한데? 야 나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뭔가 오 좋다 이거. 느낌이 좋다.
와, 이 여자분도 진짜 멋있다. 몸매가 탄탄해. 진짜 공룡인 줄 알고 공작새? 털 뜬다. 우와. 오, 잘한 거. 되게 같이 자연 친화. 인도가 되게 자연 친화적인 나라인가 봐. 새 공작새 다음 다섯 개 공작새. 이런 약간 코믹스러운 거 이거. 이래서 코믹인 건가? 이런 건 코믹인데. 찌. 찌. 왜 넘겨주길 알았어. 와, 이 사진 쩔어. 뭔가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이야. 뭘? 뭔지 알면서 왜 그래? 좋아요. 댓글도 남겨봐도 돼? 댓글 남겨 뭐라고? Love you. 예. 와, 댓글 남겼다. 네 개 정도 K. 딱 개.